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만들기는 쉽지만 만들고 보면 예쁜 바로 이 루빅스 큐브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총 27개 중에서 하나만 똑 떼다가 회색으로 모델링을 먼저 한 개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 개에 대해서 각각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총 27개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루빅스 큐브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걸 조금 더 리얼해 보일 수 있도록 실제로 섞은 것처럼 요런 형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블렌더를 켜시면 요렇게 세 가지 물체가 나와 있죠. 일단은 조명이랑 카메라는 지워 줄게요. 이렇게 큐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27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모델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큐브를 누르고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시고 그 다음 우클릭하고 Subdivide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면 모드로 가시고 여기 3개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3개 면만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여기 나머지 지금 색칠 안 한 부분을 요걸로 복사해서 쉽게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빼고 나머지를 다 지워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Ctrl I를 누릅니다. 그럼 요렇게 인버트가 되면서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 X를 누르고 Face를 하면은 자, 세 개를 남기고 다 지워졌죠.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그 다음 이 물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자, 미러를 선택하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엑시스가 X로 되어 있으니까 자, X축으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Y를 누르면 Y축으로도 복사, Z를 누르면 Z축으로도 복사가 되겠죠. 자, 실제로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메쉬는 이렇게만 있어요. 자, 얘를 변형하면 나머지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자, 이동해 보면 여기가 붙지 않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미러에서 클리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떼려고 해도 이렇게 붙어 있는 지점은 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클리핑을 선택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 큐브 테두리가 둥글둥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딧 모드에서 컨트롤 B를 누르고 이렇게 베벨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 휠을 올려서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면 선택 모드로 바꾸시고 이렇게 세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가 I키를 눌러서 이렇게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로 인셋 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계 B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단축키 B를 누르면 이렇게 인셋 페이스 되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안쪽으로 이렇게 쭉 파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셋 페이스를 한쪽에 조금 더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단축키 2를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2를 누르게 되면 익스트루드가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3D 커서 기준으로 쭉 중간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요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보시면 여기 익스트루드 얼롱 노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면의 수직이 되도록 얘가 나가거나 들어가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게 할 거니까 요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요러면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러가 세팅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Subdivision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메쉬가 바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둥글게 할 거니까 여기 뷰포트에서 2를 3으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훨씬 더 둥글게 세팅이 됐죠. 그 다음 우클릭하고 이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 훨씬 더 둥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은 이렇게 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딱 네모나게 된 걸 원하니까 여기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루프 컷으로 조금 더 안에 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지만 선이 추가가 되는 순간 이렇게 조금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 큐브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면 모델링은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을 하려면 우리가 이 여섯 면을 다 각각 색칠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면만 리얼 메쉬고 나머지는 다 가상이에요. 우리가 이 미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물체를 선택하고 미러 모디파이어에서 여기를 어플라이 해주면 자, 에딧 모드로 갔을 때 나머지도 다 진짜 메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각각 색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색칠을 하기 전에 일단은 팔레트에다가 7개의 색깔을 먼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Material Property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다 Material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현재 기본 Material이 추가되어 있고 여기서 나머지 6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왜 7개를 하냐면 자, 큐브는 6면이니까 6개의 색깔이고 검은색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7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쉬를 클릭하고 검은색을 세팅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검은색이 들어갔죠. 그 다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빨간색을 만들고 그 다음 또 추가해서 파란색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노란색, 진한 초록색, 그 다음 흰색,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더 추가해서 자, 나머지 하나는 핑크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총 7개의 색깔을 만들었고요. 자, 색칠하는 방법은 물체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 이렇게 4개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메쉬가 차근차근히 번져가면서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면을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면을 선택하고 아래쪽까지 갈 수 있도록 두 번 정도 눌러줄게요. 그 다음 원하는 색깔을 누르고 어사인을 누르게 되면 색칠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실시간으로 색칠된 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이렇게 솔리드 뷰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솔리드 뷰를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물체가 보이는 거고 요거를 Material Preview로 바꾸면 내가 색칠한 색깔이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딧 모드로 가서 여기 면도 바로바로 추가를 할게요. 플러스 플러스 눌러서 선택하고 파란색 여기도 선택해서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노란색 마지막 색깔 하면 큐브의 6가지 색깔을 다 색칠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두 번째 색칠하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요번에는 요거를 요렇게 큐브 형태가 되도록 어레이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큐브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본체 메쉬를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있죠. 요걸 늘리면 요렇게 개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 옵셋을 보시면 현재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한 칸 이동해서 복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면 두 칸 띄엄띄엄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큐브를 만들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아주 살짝 띄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 1.05, 요건 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1.005, 요 정도로 할게요. 거의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요런 느낌, 애매한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 요렇게 세 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덩어리를 요쪽으로 세 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어레이를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요거를 요렇게 추가해도 되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아이고, 여기서 요렇게 추가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레이에서 여기 V표시를 누르고 Duplicate 복사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가 복사가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세팅했던 세팅값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은 요 세 개가 또 세 개가 복사가 된 거예요. 간격은 요 간격만큼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간격을 복사해서 아래쪽 Y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복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X축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X를 0으로 하면 Y축으로만 1.005배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Z축으로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Duplicate 복사하고 그 다음 여기서 요거를 Ctrl-C, Ctrl-V, Y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호기심에 요거를 30으로 해봐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큐브가 되겠죠. 자, 우리는 3으로 하고, 자, 요렇게 하면은 3번 27개로 늘려서 큐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자, 네 번째, 요거를 실제 큐브처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가 하나라는 거예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은 요것들은 다 허구예요. 다 가상의 물체고 실제 물체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다 리얼 메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어레이로 복사한 것들을 어플라이로 시켜줍니다. 어플라이, 요것도 어플라이.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요 큐브의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자, 나머지도 다 메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물체를 다 독립적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회전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A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메쉬에서 분리하는 요 세퍼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루즈 파트를 누르게 되면 붙어있지 않는 파트는 다 개별로 분리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아까 그 어레이 모디파이어에서 1.005배 떨어져서 복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루즈 파트를 하게 되면 27개로 파트가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이면은 얘까지 포함해서 27개죠.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서의 문제점은 지금 보시면 요 물체의 중심점이 오리진인데, 요 주황색 점이 오리진인데 이 물체의 중심이 이 파트 각각의 중심에 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파트를 선택하고 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A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우클릭하고 여기 Set Origin이 있습니다. 그 다음 Origin to Geometry를 누르면 이 Geometry가 물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 중심으로 오리진을 각각 보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물체마다 오리진이 딱 중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9개를 선택하고 R키를 눌러서 X축 기준으로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큐브를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큐브를 섞는 방법은 프론트 뷰로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9개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R키를 누르고 회전을 하는데 요거를 X를 눌러서 X축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 정확히 90을 키보드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딱 90도만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Z축으로 돌리면 되겠죠. RZ90. 요런 식으로 큐브를 섞어주면 요렇게 수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리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고 RZ로 해서 살짝만 이렇게 비틀어 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요것도 X축으로 살짝만 비틀어 주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도 살짝 반대쪽으로 비틀어 주고,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리얼한 큐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큐브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렌더링하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